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 11월 선착순 할인 이벤트도 가져왔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연중 최대 할인 행사인 광군제 특가 이벤트도 같이 진행되다 보니 제가 소개하는 제품 외에도 다른 제품 구경해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역시 데스크 공간을 유니크하게 만들어줄 제품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선착순 할인 이벤트라 일부 제품은 할인 코드가 빨리 소진될 수 있으니 급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 먼저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번 설명을 하지만 자동 할인, 전용 할인 코드, 카드사 추가 할인까지 있어서 그것까지 다 체크해주시고 앱이나 PC에서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총 7개 제품이라 좀 많아서 빠르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품은 제가 기존에 소개했던 15.6인치 OLED 4K 해상도 터치 가능한 포터블 모니터 동일한 제품 또 가져왔습니다. 포터블 모니터는 워낙 많은 분들이 원하고 인기가 많기 때문에 항상 넣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 제품은 저번에 워낙 자세히 소개를 해서 디테일한 정보는 제가 고정 댓글로 영상 링크 남겨드릴 테니 그 영상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그냥 주요 스펙만 빠르게 언급을 하고 다음 제품 소개하겠습니다. 15.6인치 OLED 패널이고 4K 해상도 60Hz 터치까지 지원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터치까지 모두 사용하시려면 제가 그때 HDMI 케이블은 필수고 전원공구 C타입 케이블, PC에 연결되는 C타입 케이블까지 총 3개 케이블을 연결해야 된다고 했는데 변환 젠더 불량이었는지 다시 테스트해보니 2개로도 사용이 가능했어요. 즉 2개 연결만으로 터치가 가능합니다. 보시면 지금 잘 되고 있죠. 다만 저처럼 듀얼 모니터, 서브 모니터를 활용할 경우 모니터 2개가 연결돼서 그런 건지 출력이 더 필요해서 그런 건지 간헐적으로 연결이 계속 끊기는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메인으로 사용을 한다면 문제 없지만 서브 모니터로 사용을 하면서 터치까지 사용하실 분들은 전원공구 C타입 케이블까지 3개 연결해줘야 안정적으로 끊김없이 잘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서브 모니터를 사용 시 포터블 모니터를 주 모니터로 설정해야 여기에 터치가 적용되니 이것도 꼭 참고를 해주세요. DCI-P3 100%, 밝기는 약 550니트, 후면에 배사홀이 있고 케이스 겸 거치대 기본 제공해줍니다. 사실 포터블 모니터로 OLED 4K 해상도는 좀 과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걸 거의 OTT 머신, 유튜브 감상용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주사율보다는 색감이나 화질, 해상도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이건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 각자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각종 할인, 단독 할인 코드까지 적용을 했을 때 최종 222.58달러에 구매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 제품, 모던 스타일 플립 시계입니다. 올 블랙 컬러 제품이고 스르륵 넘어가는 아날로그 감성의 시계입니다. 책상 위에 올려서 사용해도 되고 협탁이나 테이블 위에 올려놔도 되고요. 메탈 소재라 저렴한 느낌은 전혀 없었고 기본 제공되는 D형 건전지를 후면에 넣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 설정도 이 부분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쉽게 설정이 가능했고요. 디자인도 예쁘고 감성도 괜찮고 숫자도 멀리서 잘 보여서 다 마음에 드는데 딱 하나, 바로 앞에 가까이 두고 사용할 경우 그 숫자 변경이 될 때 딱 소리가 짧게 들립니다.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거나 반복적인 소리가 싫은 분들은 고민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이런 소리가 나요. 구조상 1분마다 넘어가면서 소리가 발생하는 구조라 신중하게 결정을 해주세요. 가격은 각종 할인, 단독 할인 코드까지 적용을 했을 때 최종 14.71달러에 구매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키보드 디스플레이 선반입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직접 구매하면서 소개도 했던 제품이에요. 그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번에 진행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거 정말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일단 공간 대비 키보드를 정말 많이 수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풀별 사이즈를 제외하면 다 거치가 가능합니다. 정말 무거운 풀 알루미늄 커스텀 키보드도 잘 버티면서 거치가 되더라고요. 강제로 흔들면 당연히 좌우 흔들림은 조금 있지만 하중 무게 자체는 생각보다 견고해요. 살짝 각도가 있어서 어떤 키보드인지 전체적으로 볼 수도 있고 하단에 구멍이 있어서 여기에 손을 넣어 들어 올리면서 꺼낼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처음에 구매했을 때보다 몇 가지 변경된 부분이 생겼고 제가 그때도 가죽 패드를 붙이면 이물질 엄청 남아서 붙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되었는지 가죽 패드가 아예 제거된 버전으로 판매 중이고 포장도 파손되지 않도록 훨씬 안전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아크릴 보호 비닐 제거도 더 쉽게 변경이 되었고요. 다만 원래 아예 없던 로고가 하단에 하나 생겼는데 이건 살짝 아쉽지만 큰 단점은 아니었습니다. 가죽 패드는 개인적으로 비추라 제거된 버전으로 진행을 했고 그리고 5단보다는 4단이 훨씬 안정적이라 4단으로 준비를 했어요. 키보드를 여러 개 소장하고 있는 분들은 꼭 필요한 제품이라 생각이 돼서 가져왔습니다. 참고로 조립은 드라이버 없이 손으로 조여서 다 조립 가능합니다. 가격은 각종 할인, 단독 할인 코드까지 적용을 했을 때 최종 20.75달러에 구매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앵커 737 고속 충전 보조 배터리입니다.
앵커 브랜드는 뭐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브랜드라 생각이 되고, 최대 140W를 지원을 하면서 24,000mAh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는 대용량 보조 배터리입니다. C타입 포트 2개, A타입 포트 1개가 존재하고, C타입은 최대 140W 지원, A타입은 최대 18W 지원이고요.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우측이 버튼을 눌렀을 때 별도의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고, 배터리 잔량부터 제품 온도, 각 포트별 실시간 출력, 배터리 사이클, 충전기가 완전히 충전되는 시간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엄청 많은 정보를 표시하는 건 아니지만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는 다 표시를 해주고 있었고, 그래서 훨씬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특히 앵커 브랜드답게 전체적인 제품 빌드 퀄리티나 디자인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24K 파워코어로 다른 보조배터리보다 충전시간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약 52분이면 보조배터리 완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물론 대용량 보조배터리라 무게는 약 632g으로 꽤 나가는 편이지만, 그만큼 최대 출력과 배터리 용량이 많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괜찮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가격은 각종 할인, 단독 할인 코드까지 적용을 했을 때 최종 72.32달러에 구매 가능합니다. 이번 제품은 8비트 얼티밋 무선 게임 컨트롤러입니다. 8비트 브랜드는 제가 최근에 키보드 제품도 올렸는데, 원래 가성비 게임 컨트롤러 제품으로 정말 유명합니다. 제품 자체가 워낙 유명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소개를 했던 제품이더라고요. 이게 현재 블루투스 모델이랑 2.4G 모델로 판매 중인데, 저는 2.4G 화이트 컬러로 가져왔고, 유선 연결과 2.4GHz 두 개 지원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연결은 지원하지 않는 모델이에요. 즉 윈도우 10 엑스박스용으로 나온 제품이고, 버튼 배열도 엑스박스 패드와 동일하게 되어 있었고요. 사용시간은 최대 15시간 사용 가능하고, 별도의 충전덕도 포함이라 충전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충전 시 패드 전원이 꺼지면서 하단에 화이트 LED도 나오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었고요. 이 은은한 화이트 LED가 데스크 셋업 시 꽤 괜찮더라고요. 충전독 하단에 2.4GHz 전용 리시버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버튼 구성은 액박패드랑 거의 비슷했는데, 하나 다른 점이 후면에 백버튼이 따로 있었고, 버튼 느낌 자체는 액박패드보다는 듀얼센스랑 더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 트리거 버튼 쪽이 액박패드보다 미묘하게 더 힘이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그 위에 버튼 느낌도 듀얼센스랑 더 비슷하고, 다른 버튼들도 액박패드보다는 듀얼센스랑 더 비슷한 느낌? 이 십자패드 느낌도 액박패드는 딸깍거리는 느낌인데, 이건 묵직하게 똑똑 이런 느낌입니다. 옛날 그 게임보이 느낌을 구현한 것 같았어요. 버튼감 자체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아 보입니다. 그 외 그립감도 정말 좋았고, 표면 디테일, 하우징 마감, 이런 거는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진동 모듈도 있다 보니 진동도 세밀하게 다 느낄 수 있었는데, 듀얼센스만큼은 아니지만 액박패드 정도의 느낌을 충분히 구현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버튼 구성은 액박패드와 거의 동일하지만, 버튼 느낌 자체는 듀얼센스에 더 가깝고, 십자패드는 개인적으로 더 만족스러운 느낌? 기존에 사용하던 액박패드와 듀얼센스에 비해서 조작감 부분이 크게 다르거나 이질감이 있거나 그런 거 딱히 없었습니다. 전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맵픽이나 매크로, 스틱 트리거 강도, 진동 강도 설정도 다 가능했고요. 지금 액박패드가 워낙 저렴해져서 사실 패드 본품 가격만 보면 완전 가성비로 보기에는 어렵긴 한데, 이 제품은 충전덕과 전용 리시버까지 포함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한다면 구성품 대비 저렴한 가격이고, 충전덕을 원하고 2.4G 연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각종 할인, 단독 할인 코드까지 적용을 했을 때 최종 27.5달러에 구매 가능합니다. 다음 제품은 베이서스 LED 책상 램프입니다. 화이트랑 다크 그레이 두 가지 컬러 중에서 다크 그레이로 준비를 했고, 베이서스 브랜드 데스크 램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 전원 어댑터가 아닌 무선 데스크 램프라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즉 충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며, 스탠드를 접으면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여행 갈 때 휴대하면서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용 시간은 밝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소 3시간, 최대 13시간 사용이 가능하며, 당연히 C타입 케이블 연결해서 유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을 짧게 터치해 조명을 켜고 끌 수 있었는데, 조도 센서까지 탑재되어 어두운 공간에서는 더 밝게 조명이 켜졌습니다. 이렇게 밝기가 변경되는 게 보이죠? 그리고 켜진 상태에서 짧게 터치하면 색온도 변경도 가능했었고요. 보통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플라스틱 하우징에 저렴한 느낌이 많이 나지만, 이건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이 되어서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었고,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데스크 램프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딱 괜찮아 보였습니다. 다만 무게가 무거운 편은 아니라 조명 각도로 조절을 할 때 한 손으로는 제품 자체가 흔들려서 각도 조절시 양손으로 조절을 해야 했고, 높이도 생각보다 낮다 보니 넓은 공간을 밝혀준다는 용도보다는 딱 바로 앞, 데스크 주변을 밝혀주는 용도에 더 적합해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참고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각종 할인, 단독 할인 코드까지 적용을 했을 때 최종 13.78달러에 구매 가능합니다. 마지막 제품은 방금 소개한 베이스워스 브랜드의 또 다른 제품, 마그네틱 LED 책상 램프입니다. 책상 램프지만 책상의 거치에서 사용하는 스탠드 형태가 아닌 베이스를 원하는 곳에 부착해 조명 램프를 마그네틱으로 고정시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사용 환경과 목적이 살짝 다른 제품이에요. 이렇게 램프를 돌려 각도로 조절할 수 있었고 제품 상단에 터치 방식으로 조작 가능한 전원 온오프, 밝기 조절, 색온도 조절 다 있었고요. 무엇보다 마그네틱 부착 방식이라 상황에 따라서 손정돈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조명이 없는 어두운 공간에서는 간접 조명으로도 활용할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 책상 램프보다는 간접 조명, 포인트 조명으로 더 괜찮아 보였어요. 저 또한 그런 용도로 거의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이것도 무선 램프라 당연히 충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고 조명 밝기에 따라서 최소 4시간에서 최대 24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가격은 각종 할인, 단독 할인 코드까지 적용을 했을 때 최종 8.62달러에 구매 가능합니다. 추가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광금제를 맞이해서 100% 당첨 이벤트도 진행 중이고 이번에 한국 현지 브랜드랑 제휴를 맺어 다양한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도 하면서 국내에서 바로 배송을 해주는 K-Venue 채널도 오픈했다고 하니까 거기도 한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꽤 많은 제품을 소개를 해봤는데 다음에도 또 괜찮은 제품들 찾아서 좋은 가격으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